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북 포항 출신으로 포항 홍보대사인 가수 전유진이 MBN 현역 가왕에서 최종 우승했습니다. 전유진은 지난 13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현역 가왕 최종회에서 한경의 예신의 노래를 열창해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승자가 됐습니다. 전유진의 우승 소식에 고향 포항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전유진은 14일 오전 포항 아버지 직장을 방문해 우승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을 포항 영일만항과 연계한 투포트공항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북도는 14일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바다와 하늘길에서 발생하는 물류 수요를 한 곳으로 집약해 의성에 들어갈 TK신공항 물류단지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대구역 내거리 일대를 교통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대구역 광장 조성 사업 부지를 점유하고 있던 세입자에 대한 이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곳엔 만남의 광장 등 시민 휴식 공간과 함께 차량 400대 이상 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돼 서대구역 교통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DGB 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차기 회장 관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군 3명을 확정했습니다. 황병우 현 대구은행장과 김옥찬 전 KB 금융지주 사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입니다. 주력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현직 행장과 외부이사 2명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최종 후보 3명은 향후 2주간 최종 후보자 선정 프로그램에 참여해 종합적인 경영 역량을 추가로 검증받습니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대학 20계열 상위권 학과 합격생들이 무더기로 미등록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서울대 20계열 상위권 학과의 경우 의대 동시 합격의 역량으로 연고대 20계열 학과는 의대 혹은 서울대 등의 중복 합격함에 따라 미등록이 발생한 것으로 종로학원은 추정했습니다. 대구 경북권 대학도 연쇄적인 역량 여부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출마 지역구를 두고 정치권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 당내에선 이 대표가 개인 인지도가 높은 까닭에 거대 양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이 대표 부친은 대구 출신이고 본인도 당대표 출마 때 대구와의 인연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당초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신당의 인물이 부족하고 한석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남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가 광주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 15일 목요일 영남일보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